용산을 갑니다. 용산의 현인 상태군을 만나서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좀 자문을 얻고 그거를 지금 투자할 생각인데 뭐 다른 정보가 있는지 겸사겸사 이제 뭐 근황도 물어보고 할 겸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잘 안 보이는데 염색 이따가 밤에 염색하고 오늘 그리고 비디오 편집하고 그렇게 조금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 너무 늦잠을 자버려서 지금 운동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짬이 난다면 운동도 좀 오케이! 남산타워 보세요. 오늘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지? 근데 나는 진짜 내 차가 좋은 것 같아. 운전을 제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? 내 차를 탈 때마다 되게 느끼는 건데 이 차가 옛날 차거든요. 되게 낮고 옛날 차들이 되게 좀 불편해. 시트도 막 되게 얇고 서스펜션도 되게 딱딱하고요. 그다음에 핸들도 되게 무겁고 근데 되게 이렇게 차 깔려서 가고 이게 핸들이 무겁고 이렇게 막 다 딱딱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안정감이 있어요. 운전을 할 때 좀 되게 재밌어. 되게 투박한 매력이 있어요. 제가 11월 10일 날 이사를 가는데 집이 싼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없어요. 차를 강제로 팔아야 돼서 되게 아쉽습니다. 적토마를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. 내가 오늘 여기 이 상태 사무실 가가지고 지금 시간이 9시 21분이거든요 3시 반까지 내가 나오겠어. 1시간만 있겠어. 여기 얘네 사무실 가면은 딱 필요한 질문만 하고 필요한 분량만 딱 뽑고 빨리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빨리 가서 또 편집을 또 해야 되고 저도 일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되게 같이 있으면은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친구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아쉬울 때 끊고 나오겠습니다. 그래야 돼. 우리나라 이런 거 편집하고 올라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. 많이 걸리지. 아니, 뭐 이거 다 보고 네가 잘라 붙이고 올 거야. 컵밥도 1억씩 버냐? 컵밥 막 포르쉐 사가지고 존나. 포르쉐 막 올 때 와 하나 올려. 수현이가 그러더라고. 아 그래? 컵밥 차 샀다고. 나 찍는 거지. 나와줘. 미치 형진아. 아니 뭐 저건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진 바로서 하도 없는데 그거를 너 뭐 하게 이거 지금 뭐 할 건데 뭐를? 방송을 할 거야? 아니 방송할 거야? 이게 네, 방송의 목적이야. 실제 돈 버는 거. 이거 실제 돈 버는 목적이야. 아 이거 쉽다. 이거 정말 말하기 어려운 문제. 아니 알지. 그런 거 다 알지. 뭐 내가 중신이에요? 다 감안하면서 물어보는 거지.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. 내가 남이야? 야. 아니 누구든지. 야. 누구든지. 왜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이게 버티는 것도. 아니 그럼 알고 그러지. 내가 뭐 여기서 돈 까진다고 너한테 와서 이 상태 줄이러 막 이러겠어? 까지는 걸 줄이지. 만약에 저 배당하기 전에 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.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는 거. 갑자기 그렇게 오나?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. 7,440원. 너 1,000원까지 오르는 건 일주일도 안 오니까. 이 다음 번 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. 실패해도 재밌잖아. 이거? 아니 방송이 살잖아. 언제부터 내 방송 그렇게 생각했다고? 내년 상반기까지 10,000원 온다. 그런 거 할 거면 천준아 재밌을 것 같아.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이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, 그래. 볼 때 따라 하지만 이제 살 건데 제가 살 때 그때 좀 공개를 하고 이거를 따라 사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따라 하지 말아라. 문제가 그렇지. 생길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 그렇지. 살 때 알았어.
살 때. 그건 전략도 좀 얘기해. 알았어. 그거 잠깐 여기 요 카트까지 하고 내가 배워서 같이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요거를 종목을 제가 살 때 그때 살짝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내년 2월까지네? 3,000원 투자 기간은 한 6개월이니까 응 60%네 3,000원이면 60%라고? 맞잖아 한 달에 10%면 이거 방송에 쓰라니까 자꾸 돈을 벌려고 하냐 방송에 쓰라고 아니 나 돈 벌어야 돼 그게 돈 버는 거잖아 너 메인 잡이 방송이잖아 돈 벌어야 돼 안 될 수도 있다고 임마 오케이 이게 재밌어야 돼 이번 주부터 외국계랑 전직 AP 기자 역시 이 장소는 진짜 다 대박인 것 같아 사람들이 이거 했어 이거? 네 합니다 그러니까 KBS나 MBC 같은 데는 이제 로이터나 AP 같은 데는 이 뉴스를 찍어가지고 파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걔네 보면서 AP AP 로이터 아니었어 이거? 로이터 승우 AP 기자 출신 상태가 바뀌어 주차 때문에 차 막히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돼요. 아무튼 저 친구들이 에너지가 되게 긍정적이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까 전에 3시 20분까지 나오겠다고 했는데 4시 12분 이 정도면 선방했다. 얼른 집에 가겠습니다. 고고. 차가 안 막혀서 일찍 왔어. 지금 편집은 일단 대충 끝났고요.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는 파일로 컨버트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여기다가 기분이 좋다. 앙 기모. 13% 업로드. 케일이랑 샐러리랑 합치면은 캐럴이고. 되게 이상한 걸 발견했어. 지금 방금 업로드를 했는데 이 수익 창출에 노란 불이 떴어. 여기 달러 노란색 보이세요? 여배우라는 말이 들어가서 수익 창출을 일단은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. 건전한 영상인지 아닌지를 유튜브는 일단 그게 요즘에 되게 빡대져서 처음에 올리면 조회수가 제일 높잖아요. 처음에 올렸을 당시 그때 저렇게 노란불을 걸어버리면 수익 창출이 안 돼요. 유튜버들이 막 그것 때문에 붕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요즘엔 상황이 좀 나아졌나 본데 여전히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풀리겠지?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. 서클 필요 없이 슥슥. 이게 이제 거품 염색이라고 해서 너무 틀딱인가 이거? 거품 염색이 좋은 이유 1번 2번 탱탱 쫀득 거품으로 쓱 3번 그냥 패치 암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염색을 이해? 이거면 된다고? 트리트먼트. 아 이거 그거다. 아니 이건 설마 안 돼. 아 이거구나. 빛도 들어있고. 가자. 정답. 잡아볼게. 얘를 20번 이상 흔들어. 흔들다 보니까 이 뭔가 그 다음에 이거를 6번 펌핑 갑니다 펌핑 발라 일단 발라 야, 진짜 너무 틀딱 방송 아니니 이건 뭔지 머리가 따가워지기 시작합니다 타이머를 내가 지금 하면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 여기 염색 될 것 같아 15분이 다 되었으니 저는 이제 씻고 결과를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였다 암 유반디
너무 늙어 보인다. 뭔가 저 늙어 보여.